지금 눈 떴습니다. 빼꼼.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면요. 국내 최초로 번식한 생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저번 고대어와 비단잉어를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승복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베란다에서 국내 최초 번식한 생물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떤 생물인지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바로 여기입니다. 저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사실 바로 알량 농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좋은 소식이 있다는데 국내 최초 번식한 게 어떤 거죠? 여긴데 이게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뭐야? 이게 뭐 초록색 뭐 있는데? 한번 보시죠. 개봉밥도. 뭐야? 이거 베란다에 뭐 이 워터파크예요? 뭐예요 이게? 같이 목욕해도 되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 최초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다른 펭귄들은 좀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브라질 펭귄들이랑 차코 펭귄 이렇게 교잡한 브라질 펭귄은 국내 최초고 일본에서 한번 사례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핵층이네요. 네, 지금 알에서부터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커졌습니다. 웬만한 국내 올챙이들보다는 더 커졌는데 이게 딱 일주일 된 애들이면 진짜 빠르게 큽니다. 이게 핵챙이를 키워보신 분들만 아시는 건데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면 사이즈가 다릅니다. 근데 이 친구들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려나요? 그러면 브라질리언이랑 차코펭귄이랑 섞였으니까. 네, 둘이 딱 중간처럼 생겼어요. 두상 예쁘고 갈색도 섞이고. 야, 우선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게 가족분들이랑 지내고 있는데 뭘 안 하세요? 처음엔 뭐라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이제 집세를 내고 하니까 이게 효자 최고의 대우를 받고 살고 있는 애들입니다. 야, 진짜 국내 최초니까 만약에 관심 있고 양서류들 좋아하시는 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신기하다. 우리 알량농장님께서는 이제 등강류랑 양서류 쪽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번식도 해가지고 이쪽 저쪽에 많이 유통하시고 하시는데 부모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부모 개체 한번. 아빠인 브라질 펭귄이고요. 되게 눈도 초롱초롱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거 그냥 진짜 그냥 가만히 있는 피규어 같이 생겼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냥 피규어 같아요 그냥. 그리고 얘가 이제 엄마인 일반적인 차코 펭귄입니다. 와, 일부러 발색이 좀 비슷한 애들끼리. 네네. 자, 이 친구들이 저는 펭맨을 항상 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준성체 성체급으로 키웠을 때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너무 귀엽고 집에서 관리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왜 살짝 더듬으시죠? 우선은 너무 이쁘고요. 그냥 온 김에 우리 팽맨들 좀 다양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국내 최초로 번식한 부모들은 우선은 이런 발색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차코 팽맨이고 얘네 브라질리아 팽맨. 얘를 막 건드리면은 웁니다. 이제 브라질 펭맨들의 특징이 야성미가 강해요. 일반적인 펭맨이랑 다르게 공격성도 조금 있고 만지면은 울어요. 너 나랑 대화가 되겠구나. 와우. 여기 온 김에 다른 펭맨들도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얘들은 똑같이 브라질 펭맨들인데 브라질 펭맨들마다 생긴 거하고 발색이 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펭맨 이 친구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펭맨 아닌가요? 펭맨 맞죠.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빵빵한 것도 이쁘지만은 이 눈 있잖아요, 눈. 브라질 펭맨들은 야성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도 막 공격을 하지는 않아요, 웬만해서. 만지면은 울어요. 얘는 이제 대만에서 온 차코 펭맨인데 색깔이 워낙에 특이해서 데려왔어요. 아, 대만에서 왔어요? 네. 작은 거 봐서 수컷인가요? 아니, 암컷인데 어립니다. 어려서. 어린 암컷. 네, 오, 이쁘다. 애들도 이제 브라질에서 얘들은 수컷들입니다. 아직 어린 애들이고요. 발색 너무 다양하다. 네, 진짜 같은 종이지만 전혀 다른 발색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이거는 이제 부르님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 칸막이요? 네, 이걸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좋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좋더라고요. 매니아층들은 아마 이런 거 꼭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최고입니다, 이거. 얘 진짜 크다. 네, 아마 국내 노라인 펭맨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녀석일 거예요. 내 주먹만 해. 제 주먹보다 큰데요? 되게 순둥순둥합니다. 그래요? 생긴 건 심술궂게 생겼는데
그중에서 네. 제일 순한 얘고요. 나이는 이제 거의 4살 다 돼가는 녀석입니다. 와, 이게 보통 팩맨이 몇 년 정도 살까요? 보통 그 수명은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유카 네. 최대 기록은 22년이라고 합니다. 야, 얘는 거의 그냥 여기 그냥 수호신이라고 했을 정도로 영물이면서 마스코트입니다. 제지네. 아이고 이뻐라. 얘도 조만간 번식할 예정인데 엄마 닮아서 예쁜 애들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야 이야 야, 오 떨리는 거 봐 살. 그냥 진짜 미동도 없습니다 이렇게 쟤네. 와 진짜 이게 사람마다 다 있으시네요. 와. 브라운 팩맨이랑 사무라이 블루 수컷입니다. 아 이 브라운. 네 요즘 귀하다는 그 브라운. 얘는 와. 이제 화이트 아이비로 전에 브랜드 영상에도 나갔던 얘인데요. 예. 많이 컸습니다. 우와 귀엽다. 네 얘도 막 잘 울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팩맨이 우는 그런 영상을 봤었는데 귀엽더라고 우는 거 자체도. 네네. 지금 화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먼저. 참고로 이제 팩맨들은 탈피를 하면서 이렇게 묵은 때를 벗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팩맨은 항상 깨끗하게 사육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친구는 동맨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퍼시픽 팩맨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동면 이렇게 시켜도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에 살 걱정이 되는데 원래 애들이 그 건냉기라 해서 건조한 지역에서 겨울을 보내서 자고 있는데 괴롭히면 안 되긴 하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저 이 친구한테 미안한데 약간 거지가 생겼네요. 그렇죠. 만지면은 허물이 바삭바삭하게 굳어서 그러니까요 바삭바삭한 촉감이 납니다. 저도 지금 만졌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죠. 그 알랑말랑한 떡이 오랜 시간 건조한 데 있어서 겉에는 딱딱하고 속은 말랑한 느낌. 그쵸 바속촉? 겉바속촉? 그쵸. 아 얘 먹는 거 아니에요? 길인데 아 이렇게 동면을 시키시는구나. 보통 몇 도 정도? 아 24도? 네 이게 초기엔 24도고 이제 18도까지 떨어뜨릴 거예요. 지금 눈 떴습니다. 뺏고 아 근데 안 꺼내도 돼요. 안 꺼내도 돼요. 안 꺼내도 돼요. 됐어요. 봤어요. 하는 부분 네. 그냥 궁금했습니다. 네. 어떻게 지으는지. 아 이렇게 지으시는구나. 여러분들 어느 정도 팩맨도 겨울잠을 자면은 굉장히 건강이나 아니면 번식에 체력적인 부분 면역력 강화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이런 미니장 아니면 뭐 인큐베이터 뭐 냉동장치가 있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온도를 낮춰서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눈 떴습니다. 뺏고 그거 미안해. 자, 와 귀여워. 귀여운 이 한번 꺼내드리겠습니다. 버즈프럭이 막 싸납다는 인상이 있는데요. 애들 생각보다 순하고요. 멍청하게 생겨서 제일 귀여운 애들입니다. 근데 얘네 더 많이 크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더 크긴 큽니다. 근데 많이 커지진 않고 여기서 네. 물고기 키우듯이 키울 수 있어서 뭐 은근 쉬운 사육이 쉬운 애들. 근데 얘네가 올챙이 쪽에 되게 신기하게 생겼더라고. 맞아요. 머리 엄청 크고 넙대대하게 생겨서 눈도 멀고 되게 개구리 때나 올챙이 때나 이상한 녀석들입니다. 생각해도 우리나라에서 번식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종인데 아 우리 알량님께서 언젠가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다 팩맨들이나 보컬 팩맨들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애들. 아 이런 식으로 팩맨이 작을 때는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서랍 아파트네요 이것도. 네 아파트. 근데 이렇게 작을 때 제가 많이 물려봤었는데 네. 은근 치악력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얘도 분명히 물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아야야야 어릴 때는 이게 싸나워서 물기보다는 이게 배고파서 뭐든 물라는 성격이 있어서 아 먹성이 워낙 좋으니까 네, 어릴 때 특히 더합니다. 얘네 사료도 먹잖아요. 네 이렇게 어우 얘 진짜 이쁘다. 색깔 되게 허였네. 네 그래서 얘들은 분양 중이기도 하고요. 제일 조그만 애.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 꼭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아 저도 좀 데려가야겠다 이 친구들. 언제든 환영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진짜 팩맨 보면 볼수록 너무 이쁜 것 같고 저도 오늘 좀 데려가야겠네요. 아 못 참겠다. 안녕? 안녕 우리 집 가자. 아니 우리 샵 가자. 응? 야 우리 알량님께서 오늘 여기 와주셨다고 올챙이 좀 챙겨주신다고 하네요. 팩맨 키우는 방법이나 또 성장 과정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 길러볼게요. 국내 최초 올챙이 제가 가져갑니다. 아하. 자 오늘
어쨌든 베란다에서 브라차코 팩맨을 오늘 국내 최초로 번식한 우리 주인공은 우리 알량농장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재밌는 구경 해주시고 패팅이도 주시고 아유 오늘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잘 키워주시고 언제든지 또 놀러오세요. 네, 우리 알량농장님도 유튜브 하시니까는 구독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고 제 영상도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